그럼 그 3중 문성 환자분들한테 비트, 토마토, 바나나, 콜라비를 많이 먹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파이토케미컬 때문인가요? 파이토케미칼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이게 아까 그랬죠. 이 우리가 면역 세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네. 뱃속에 있을 때는 공격을 안 한다고 안 한다 했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줄기세포 상태에서 그쵸. 그러면 줄기세포는 왜 공격을 안느냐 그 말이다. 그 뭔가가 화학적 반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쵸. 그게 산성화예요. 특히 이제 엄마 뱃속에서 막 만들어졌을 때는 네. 산소 공급이 잘안 돼. 네. 그러니까 이제 올챙이 모양으로 막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져 있을 때는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상태가 저산소 지역이에요. 네. 그러면 이 저산소 지역이 돼 있잖아요. 저산소 지역이 돼 있을 때 면역 세포가 공격하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엄마 아기니까 네. 아기니까 공격하지 마라는 그쵸. 유전자적으로 이렇게 네. 인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암세포가 산성화가 돼 있으면 우리 면역세포가 인식이 애기로 볼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이 개념적인 부분을 네. 보자면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산성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 면역세포는 암세포 공격을 잘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암은 어때요? 몸 안에다 산성화를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쵸. 우리 암 예. 환자 치료할 때 알칼리성 체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건 바로 그런 이론인 거예요. 산성화가 되면 될수록 네. 면역세포 공격을 잘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 몸에서 산성화를 막아주려면은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근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다 산성물질이에요. 네. 탄수화물들은 포도당이 젖산을 젖산, 만들지요. 네. 산성. 단백질은 고기를 먹으면 그게 다 아미노산. 아, 아미노산. 그쵸. 그 다음에 지방 먹으면 지방산. 지방산. 전부 다 산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알칼리성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느냐? 미네랄하고 물이에요. 그 미네랄 중에서도 알칼리성 미네랄이 있어요. 네. 알칼리성 미네랄이 칼륨이에요. 그 다음에 알칼리 토 미네랄. 네. 칼슘하고 마그네슘이에요. 근데 알칼리 토도 도움이 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알칼리성 미네랄인 칼륨이 많아요.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찾으려고 보니까 네. 비트나 바나나, 고구마, 뭐 콜라비. 콜라비, 뭐 이런 것들이 칼륨이 많은 음식이다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환자들 입원하고 있으면 네. 모든 환자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산성도를 체크를 해요. 아, 그 침으로, 그죠? 그렇죠. 침을 가지고 예. 산성도를 체크를 해가지고 이 산성도가 아침에 막 일어나자마자 체크를 했는데 네. 6.7 이하거나 또 아니면은 이그 30분 지나서 했는데 7 이하로 나오는 사람들은 네. 일단은 산성화가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들 특히 이런 이제 미네랄을 이제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먹으라 하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게 물을 많이 먹으시면 중화를 시켜주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이게 산성도를 막아주려면 혈관의 산성화가 아니에요. 네. 세포 주변의 산성화예요. 우리 면역세포가 혈액 안에 있으면 세포에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면역세포가 세포까지 가서, 암세포 옆에 가서 암세포를 죽여야잖아요. 근데 암세포 주변이 산성화가 돼 있으면 공격을 못 하는데, 아무리 혈관에 알칼리성 만들어놔야 소용없어요. 그렇죠. 네. 세포 주변이거든. 그러려면, 어때요? 세포 주변의 산성화를 막아주려면 칼륨하고 물이 같이 들어가야 네.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세포 안에 그 탈수가 오거든요. 네. 그럼 탈수가 오면 물 많이 마셔야 되는데 그때 네. 물이 세포 안에 그냥 들어가지 못하니까 칼륨이 들어가게 되면 칼륨이 세포 안에 들어가면서 물을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은 산성화도 막아주고 그다음에 세포 안을 물을 끌고 들어가서 세포를 튼튼하게 또 만들어요. 산화물을 제거해 주잖아요. 그러면 정상 세포가 암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열한 이런 저기 비트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의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칼륨이 많이 들어간 이제 식품들하고 물을 많이 먹어주면은 그렇죠. 암의 촉진을 상당히 막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3중운성 암 환자분들에게 고주파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딱히 실효성 없어서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3중 음성, 아까도 말했잖아요. 네. 치료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법이 없는데, 어쨌든 3종 毒素 예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면역세포가 높아져야 되고,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 그리고 면역세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기능을 못할 때, 한때는 우리가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때, 뭔가가 그래도 암세포를 괴사시켜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열을 올려주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 열을 단순히 열만 올려주는 경우는 면역을 높이는 개념인데, 직접적으로 면역도 높이지만 주작용이 다이렉트로 암세포를 괴사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고열을 줬을 때. 그럼 이제 그 열이 보통 이제 42.3도, 42도에서 43도 사이의 열이 들어가면 암세포는 이 혈액순환이 안 좋아. 그래서 열을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지를 못해.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는데, 정상 세포는 우리 42도 정도 되면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온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정상 세포는 이게 그런 열이 들어오면 바깥으로 다 빼버려요. 우리가 높은 온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불 옆에 가면은 뭐, 한 50도, 60도 되잖아. 그렇지만 우리 사람이 그것 때문에 바로 화상 입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세포 순환을 하는데 암세포 순환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괴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다른 암처럼 어떤 치료 과정이 많이 있다면, 그렇지만은 뭐 그런 경우도 우리가 고주파를 하게 되면 도움을 받지만, 특히 3중음성 이런 경우에는 치료법이 많이 없으니까, 과연 최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것들을 다 끌어모아야지. 그 중에 하나가 고주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기를 걸려도 체온이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그 이게 뭐 암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뭐 암세포를 자체적으로 박멸하려는 우리 몸의 노력인가요? 이 체온이 올라간다는 게? 그 체온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인간이 체온이 보통 36.5도에서 37도 2부까지 정상 체온이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미하로 가면 저체온, 그 이상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정상 범위 내에서는 대개 우리 체온이 우리 인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에너지,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열이 우리 몸을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벗어나는 열은 어떤 의미냐면, 외부에서 적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라고. 적이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공격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일단 열이 높으면은 어떤 원인이냐 아니냐를 일단은 놔두고, 적이 들어왔다는 생각으로 방어를 하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방어를 하려고 하는 힘이 바로 면역이란 말이에요. 면역을 막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나 림프절이나 이런 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야, 열이 올랐어. 지금 어딘가 뭔가가 침입이 들어왔어. 근데 이게 어떤 성질인지 몰라. 그러니까 빨리 니들 준비해. 이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 모두 이제 이 면역 시스템에서는 이제 적이 들어온 걸 보고 막 올리는 거죠.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곧, 그래서 이제 체온보다 높게 우리가 만들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1도 정도가 체온이 상승을 하면 면역이 100% 정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도가 떨어지면 30% 정도 면역이 떨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1도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체온은 36도 8부가 보통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 체온이거든요. 그러면 1도면 37.8도지요. 37.8도. 우리가 38도 되면, 와, 왜 엄청나게 체온 올랐네, 열이 나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1도가 37.8도니까 적은 온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1도, 뭐 하지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의 그 열을 지키기 위해서 찬 음료보다는 따뜻한 음료를 먹어주는 게 환자분들한테 훨씬 좋겠네요. 그렇지. 우리 몸에 원래 찬물은 교감신경을 항진을 시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교감신경. 그리고 따뜻한 물은 부교감신경. 우리 몸에서 면역은 부교감신경이 항진될 때 올라가요. 근데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긴장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이 떨어져요. 우리 찬물 먹으면 확 시리잖아요. 그리고 체온을 낮추지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따뜻한 거. 근데 또 너무 뜨거운 걸 먹으면 또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미지근한 물을 먹는데 사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 보면 아주 시원한 물이나 네. 아주 뜨뜻한 물을 그쵸.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내가 건강하려면 미지근한 물이 낫다는 거죠.